김상진 감독님하고 제가 주유소 때 카메오로 잠깐 출연을 했었고 친분이 있었고 편한 감독님이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그 들어줄 만한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게 된 이유. 제가 생각하기엔 최기동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귀여워요. 귀엽다고요. 굉장히 귀엽고 뭐라 그럴까 그 미워할 수 없잖아요. 학생들을 그렇게 하더라도 미워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분을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고등학교 때의 기분을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. 얼마나 귀여워요. 때묻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. 아니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 이렇게 내가 이걸 빨리 입고 빨리 다른 작품에 임해야지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. 그런 부분도 저의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 잠깐 묻어두는 거죠. 뭐 나중에 뭐 그거를 다시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신라의 달밤이라는 최기동이라는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건 한 80% 정도는 거의 그렇게 좀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좀 보고 싶은 배우. 아, 저 사람이 뭘 안 하고 있으면 뭘 할까 궁금해하는 배우. 그런 배우로 남고 싶죠. 늘 보고 늘 접하고 이런 배우는 사실 전 싫거든요. 그냥 아, 저 사람이 과연 지금 뭘 하고 저 사람 영화가 나오면 굉장히 재밌겠다. 내가 6,000원을 주고 가서 보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겠구나 라는 어떤 그 믿음감,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배우,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.